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골프를 선택한 이상은 어색해도 해야 돼요. 그래야 부드럽고 편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수들 스윙 다 본단 말이에요. 막 맨날 이 토너먼트도 보고 또 밖에 나가서 또 잘 친다는 사람들 스윙 보면 일단 부드러워. 그런데 우리 스윙 보면 뭔가 뻣뻣한 느낌이고, 딱 보면 직업으로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잘 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딱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립입니다. 지금 그립 얘기 엄청 많이 하죠. 그립을 손바닥 그립으로 잡게 되면, 그러니까 손가락을 잡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강하게 누르면, 물론 강하게 누르는 것도, 이게 오래 하다 보면 강하게 누른 것도 못 느낄 정도로 부드러워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 여러분들 껍질이 막 엄청 그냥 굳은 살에 막 벗겨지고 아 이렇게 돼야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칠 만큼 연습량이 되지도 않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부드러운 그립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손가락 그립을 잡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립을 잡고 손바닥이 떠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흔들흔들해도 그립은 결국엔 스퀘어로 올 수가 있어요. 이 부드러운 스윙에 특화된 그립이 바로 이 핑거 그립입니다. 이 그립을 일단 부드럽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꽉 누르지 말란 얘기예요. 팔뚝이 힘들어가게. 그냥 손가락으로 잡으면 어떻게든 힘이 안 들어가게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는 진짜 이제 본론이 나와요. 두 번째는 바로 왼손으로 치는 골프를 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그래요? 딱 스윙할 때는 접어, 접어. 이게 스윙의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윙할 때 오른손 접어, 그리고 왼손 접어. 그러니까 팔뚝만 접고 팔뚝만 접으면 스윙이 된다고 그랬죠. 필드 나갔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어떻게 쳐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 대충 가운데 두고 오른손 접고 왼손 접으면 공을 앞으로 쳐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손이 역할하고 왼쪽으로 갈 때는 왼손이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 2초가 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스윙을 한번 하는데, 그 시간에 오른손 썼다가 왼손 썼다가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일단 불편해지고요. 두 번째는 오른손은 팔을 이렇게 접어 올리려는 본능이 강해요. 왜? 아래에 있으니까 이 아래 반대 동작인 들어 올리려는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왼손은 위에서부터 내려가려는 동작과 다시 올라가려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크를 크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왼손이 오른쪽 동네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백스윙 할 때 그러면 쭉 가면 이렇게 펴지면서 가겠어요? 접어지면서 가겠어요? 당연히 펴지면서 가겠죠. 왼손이 위주가 된다면, 이 왼팔이 기준이 된다면. 근데 오른팔이 기준이 되면 일단 좁아지는 그러한 스윙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스윙을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접어, 접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프로들은 접어, 접어 단계 다음 단계인 오른손으로 밀어, 접어 이 스윙을 합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스윙을 할 때는 오른손 그냥 접고 또 왼손 접고, 그래서 오른손 접고 왼손 접는 이러한 기본적인 스윙 형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익숙해져서 왼손을 쭉쭉 당기면서 접는 이제 그러한 훈련이 제대로 되면 백스윙 자체도 여기에서 왼손으로 쭉 밀고 이런 식으로 접는 형태, 쭉 당겨 접는 이러한 형태의 스윙을 하게 되면 스윙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바빠가지고 막 이렇게 서두르는 분들은 들 때 오른손으로 들었다가 오른손으로 내려쳤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지만, 실제로 스윙 선수들이 아크가 쭉 들어가고 쭉 부드럽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 그리고 왼쪽까지 접으려면 여기서 못 접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접어야 되니까 몸도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피니쉬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까지 만들어져요. 아, 난 오른손으로 치고 싶은데
쳐도 되는데 힘은 좋아요. 근데 안정성이 무지하게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스윙, 하지만 부드럽지만 강력한 스윙 갔다가 왼손으로 쭉쭉 밀었다가 당기는 이러한 스윙의 형태는 왼손으로 스윙을 리드한다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핑거 그립을 잡고 왼손으로 밀었다가 쭉 왼손 접어 동작을 했을 때 정말 부드럽게 컨트롤 가능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스윙이 어찌 보면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순차적으로 계속 하나하나의 주제를 뽑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골프 스윙은 오른손으로 막 돌 던지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촥촥촥촥 막 이게 고스톱 치는 거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